오늘은 힙합씬의 레전드가 아니라 달달한 듀엣을 부른 사랑꾼으로 오셨습니다. 개코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없을 때 2부 시작했습니다. 개코씨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웬일 없을 때 첫 출연이신데 저는 그 무대랑 뒷모습을 좀 바라봤던 때가 있어요. 아. 그 영동대로 연말 때 좀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그 라인업에 계셔가지고 저희도 그때 같이 있었고 천막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데였는데 코엑스 그 연말 그 마지막 날 보면 네네네네 그 겨울 엄청 추웠던 때 그때 계셨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그 무대 하실 때 뒤에 천막 나와가지고 무대 하실 때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와. 아직도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거든요. 제가 뒷모습이 제일 괜찮거든요. 아니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뒷모습이라 제 앞모습도 너무 좋은데 그때는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유민지님께서 개코오빠 잘생겼어요. 저 친구는 저 아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저희 공연마다 와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인데 네. 저 친구도 제 뒷모습에 반해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으십니다. 정민지님께서 우와 개코님 라디오에서 뵙기 어려운데 웬일 영스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 진짜. 일단 그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네뭐 물론 맨디 씨 보러 오고 싶기도 했지만 또 제 아주 친한 동생 중에 보이비라고 있는데. 아주 오늘도 자꾸 메시지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꼭 좀 자기가 좋아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웬디의 영수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네. 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됐냐 성경아. 저도 보이비님께서 그래도 제 얘기도 막 다른 라디오 나가서 막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 얘기와 막 게시물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자꾸 기웃거려요 거기? 아니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또 영스에 또 놀러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글쎄요 큰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 오늘 오후 6시에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앨범이 아닌 솔로곡이고 또 무엇보다 아내분과 듀엣곡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눈에 넣어도 어떤 곡인가요? 이게 그 1년에 한 곡씩 제가 개작실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한 곡씩 내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그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막 만들어가지고 내는데 이제 여성 아티스트랑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곡씩 냈는데요.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야지 하다가 이제 곡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발매를 하게 됐고 좀 특별하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게 자식에게 보내는 무한한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낸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이제 제가 한 19년도에 메모를 해놨다가 언젠가 곡 쓸 때 이 테마를 좀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메모를 해놓다가 그 한 3월 정도 좀 속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최자가 앨범을 냈었는데 패밀리란 곡 듣고 강아지랑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들게 됐죠. 제가 이게 6시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나서 봤거든요. 근데 뮤비도 너무 보셨어요? 네, 뮤비도 너무 예쁘고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막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딱 직설적인데 너무 와닿는 그런 가사여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내분께서는 종종 그 나레이션으로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듀엣을 하는 건 처음이시죠? 그래서 일단 그 노래를 원래 잘했어요. 잘했고 그 뭐 연애할 때도 가끔 이렇게 노래하는 거 많이 들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이제 한번 자랑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제 해놨다가 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막
와이프를 막 음악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 느낌이 들었고 서로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어, 근데 이 곡은 이 곡만큼은 좀 같이. 목소리를 같이 이제 담아도 괜찮겠다. 되게 의미 있는 곡이 되겠다. 하나의 이제 기록을 남겨놔도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들어도 추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나오시기 전에 이제 트레일러나 이런 걸 보다가 제가 샵 친구들이랑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노래가 나오신대 말을 트레일러 보고 있었는데 아내분 노래 되게 잘하신다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서 노래를 들었는데 잘하셔가지고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너무 좋았어요. 좀 담백한 목소리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작업할 때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쁘고 어디 가서 뭐 연습을 하루 종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온 것 같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금방 끝내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김성희님께서 듀엣제안은 누가 먼저 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했습니다. 근데 바로 흔쾌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찬탄히 또 해오시다가 박승영님께서는 뭔가 다듀 느낌의 힙합만 하신 줄 알았는데 예전에 무도에서 당신의 밤 자작곡 만드신 거 듣고 완전 흠뻑 반해버렸어요라고. 진짜 감성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두 손으로 해주시니까. 아니 한 손으로 했다가 두 손이 올라갔어요. 차라리 한 손이었으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 마음이 담아져서 한 손이 갔다가 두 손이 합쳐졌어요. 아마 보이비가 왔으면 보이비가 두 손으로 윤디 씨를 향하지 아닙니다. 않을까. 아 제가 진짜 이거 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또 자녀분들한테도 또 좋은 추억의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코의 작업실 솔로 프로젝트인 줄여서 개작실이라고 불리던데 이번에 네 번째 프로젝트죠. 지금까지 이제 솔님과 베케이션, 헤이즈 씨와 바빠서 그리고 권진아 씨와의 마음이 그래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이거거든요. 개작실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SNS 라이브나 뭐 이런 거 팬분들과 소통하는 데서도 노래를 짧게 1절만 부르고 막 그랬고 노래도 막 추천해주고 했던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왜 이 제가 세상과 단절돼서 살았나요? 왜 안 알려줬지? 이 소식을 몰랐지? 왜냐면 저는 악착같이 달려들고 그런 정보가 있다 하면 무조건 리포스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권진아 씨랑 어쿠스틱 라이브도 막 부르시고 막 클립들이 올라온 거 보고 다 챙겨봤어요. 진짜요? 너무 좋아해서. 바쁘실 텐데. 아니요. 너무 좋아서 힐링도 되고 진짜요? 계속 맨날 듣고 최근에도 자주 들었던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나오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혹시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제한을 두지 않고 쭉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뭐 그 틈틈이 뭐 스케치하고 그리고 또 여성분하고 이렇게 콜라보할 기회가 생기면 내려고요. 계속 내고 언젠가는 이게 이제 좀 묶어서 이제 아트홉까지 같은 한 작가분이 계속 해주시거든요. 투투온이라는 작가분이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그게 이제 다 모이면은 한번 앨범으로 발매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너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같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라던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웬디 씨가 존 레전드랑 같이 부른 곡이 저 정말 놀라가지고 그 너무 좋아서 저요? 그렇다고요? 와 밖에 저기 제 매니저분께서도 정말 팬이라 그랬거든요. 어제 이제 나오신다고 하고 이제 남자분이시죠? 대체적으로 저희가 아니 근데 너무 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리시죠? 다음번에 꼭 성사시켜 주세요 저희 회사. 그렇다고 듣고 있나 했어요. 지금 또 스케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개코 씨의 이번 신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개코 씨 그리고 수미 씨의 눈에 넣어도.
네, 개코 씨 그리고 스미 씨 눈에 넣어도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그 SM 듣고 계시죠? 네, 개작 씨. 네. 제발 성사 시켜주세요. 네, 김성희님, 와, 이 목소리가 개코 씨라고요?라고. 진짜 랩하는 목소리도 너무 좋아하지만 보컬 노래 부르시는 목소리 너무 좋아해서 특히 이번에 막 가성 올라가고 네. 하는데 너무 막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튠을 좀 썼어요. 아니 이거는 튠으로 낸다는 게 아니죠. 튠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때 코로나 제가 확진이 되고 둘 다 확진이 됐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완치하고 나서 녹음을 했더니 그게 진짜 목소리가 많이 안 되죠. 예, 무슨 네. 모래가 이제 성대에 들어가 있는 같은 느낌이었어 가지고 네. 조금 애먹긴 했었습니다. 아, 네. 그때 그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좋은데요?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목신 소리들이 좀 많이 나요. 저 하나도 몰랐어요. 너무 좋아 가지고. 네. 김성희님께서 추가로 이질문도 주셨는데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이거는 이제 정산되는 거 보고 네. 네, 선물로 뭐 어떻게 좀 때울지 아니면은 뭐 저 어떻게 할지 제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네, 정산되는 거 보고 그죠. 네, 뭐, 정산이 또 정산에 따라 네, 쓴 돈도 있으니까요. 네, 네. 아, 제가 진짜 열심히 네. 스트리밍하고 딴도 네. 받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재영님께서 아 이렇게 감미롭다니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에요. 에이, 네, 정말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대 들어도 너무 좋고 저녁 시간대 네,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잔잔하다 보니까 노래가 네, 네, 어떤 맞아요. 그 시간대에도 듣기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곽현호님, 웬디가 랩하고 개코님이 노래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재밌어요? 네, 오 재미는 재미있어. 네? 재미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요 곽현호님 왜 그러세요? 네. 4931님, 아내 김수미 씨랑 뮤직비디오도 찍은 걸로 아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제 기준으로는 솔직히 와이프랑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게 네, 너무 가족끼리 사랑해. 일하면 힘들죠. 네. 뮤비디를 봤을 땐 너무 잘 나오셨거든요. 일단 그 저 시간대를 좀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 딱 촬영 시간에 맞게 그 대기 시간 없이 와 네.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와서 딱 메이크업하고 세팅하고 자 찍자 하고 이제 한 시간 이내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잘 나왔네요. 네, 촬영 몇 시간 그쵸 중요합니다. 네, 사실 중요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그 정보경 감독님이 너무 그 잘해주셨어요. 특별하게 뭘 많이 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그림 딱딱 담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안 힘들었어요. 거의 그 촬영 전체가 반나절 정도? 그래요? 전체 그 스케줄링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그렇게 찍기 힘든데 뮤비 하나 찍기 오히려 섭외할 때가 조금 이제 힘들었지.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나오시니까 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나오시고 네, 하니까 그쵸. 어르신들 컨디션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말고는 촬영은 정말 금방 끝났어요. 너무 좋았겠네요. 네. 꿀이었죠. 그렇죠. 사랑 일찍 끝나면 기분이 좋죠. 네. 7740님,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아이를 키우던 때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춘기 소년이 된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아니라 눈에만 들어와도 화가 나긴 해요. 네, 이 노래 들으니 가서 아들 좀 안아줘야겠어요. 라고. 눈에 넣으면 솔직히 아프죠.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들면서 뭐 아이들 생각하면서 만들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아 우리 부모님들도 참 우리 키우느라 애먹으셨겠다, 힘드셨겠다. 그쵸. 뭐 그런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만들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 완성해가면서 아 이거는 어찌 보면 부모님을 위한 곡. 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진짜 이걸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니까 더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의 아이가 아닌 부모님들을 네. 좀 섭외한 이유도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네.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0328님께서 최자 씨와 수미 씨 중 누가 더 작업하기 수월했나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간질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작업은 최자가 쉽죠. 많이 지금, 또 같은 직업을 가지고 20년을 했는데 네 이제 최자는 이제 눈만 보면 알고. 그렇죠. 네, 수미는 제가 눈을 계속 봐야 알고. 네, 뭐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그래 두 분 다 잘 맞는 걸로. 네, 잘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그러네요. 둘 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왜 갑자기 과거형이 되고 있지? 네, 어렵지 않아요. 아, 예, 저도 그렇고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네. 네, 단어 하나로. 네. 네. 그럼 저희는 2부 꼭꼭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개코 씨와 건진아 씨가 부른 마음이 그래. 잠을 다가도 모르겠어.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수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개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엑소의 수호 선배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DJ 웬디 돌아와서 진행 참 잘하고 있네요. 곧 다시 한번 출연해야겠군요. 허허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세훈 그리고 찬열 프로듀서님 개코 형님 눈에 넣어도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여기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영 스트리트가.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 저희 그 소 선배님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저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없네요. 아니 오늘 또 선배님이 나오실 땐 제가 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안 계셔가지고 네. 너무 네. 속상했는데 또 연락을 또 하면서 또 나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방송에서도 약속을 해주셔서 이 정도면 진짜 네. 무조건 오겠네.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네. 최고. 문자까지. 짱. 네. 짱짱. 네. 최인재님. 아니요. 아, 수호 멋있다고. 아니, 찬열이랑 세훈이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막 정말 좋아요.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정말 진짜. 잘 챙겨주시고 리더잖아요. 네네네. 네. 잘 챙겨주시고 너무 잘해주시는 선배님이십니다. 네. 맞아. 최인재님께서 개코님 이제 콘서트라든지 방청객 직접 만나실 계획은 있으시지요? 만일 볼 수 있다면 언제쯤 계획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콘서트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하여튼 계속 그 대관을 했다가 취소했다 막 이랬는데 이제 올해 이제 다듀 앨범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졌을 때 콘서트를 잡으려고. 콘서트 티켓팅 너무 어려워요. 네. 아니 저희 헤어 네. 선생님도 네네. 너무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콘서트 다녀왔다 했는데 진짜 콘서트 티켓 너무 어려웠다. 진짜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약속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꼭 콘서트가 있으면 같이 티켓팅해서 같이 가자고. 진짜로요? 네. 그 정도로 꼭 해주시고 그 자리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뭐 따로 티켓팅 안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리를 좀 마련을 해드려야 되겠다. 네네, 아, 네. 꼭 가고 싶어서. 네. 네. 꼭 오셔요.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개작실 노래 좀 부를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3부에는 저희가 주제 문자를 하나 받아볼 겁니다. 개코 씨 이번 신곡이 눈에 넣어도잖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난 이것만큼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는 게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제 귀엽고 어린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이번에 세 차례 뽑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등등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될 네. 정도로 아끼는 사람 혹은 물건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개코 씨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내분도 계실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눈에 넣진 않지만 아이, 그렇죠? 네, 그 정말 가족들은 네,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네, 그렇죠. 네 정말 그 크면 클수록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진을 보통 이제 전화기 보면은 1년 전 오늘 뭐 이런 거 뜨잖아요. 아, 뜨죠. 알림처럼.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막 시간 금방 가요. 막 한두 시간 계속 그 사진 쳐다보고 있고 맞아요. 옛날 어렸을 때 아기 때 보고 이러면 아, 왜 아, 그때 좀 더 그 뭐 후회도 막 이제 오고 아,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아, 이렇게 추억이 많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침이 튀었네. 죄송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시간 있을 때 그 허락할 때 좀 더 많이 담아놓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럼 혹시 약간 아끼는 물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올드카를 또 좋아하신 네, 제 똥차를 좋아합니다.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그 매력은 또 어떤 거예요? 글쎄 일단은 글쎄요 그 그런 그 헤리티지 같은 거 뭐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멋진 것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좀 더 가치가 느껴지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뭐 디자인이나 뭐 그 안에 뭐 이제 감성 같은 것들 그쵸, 보면서 그쵸. 좀 에너지를 얻고 그 차를 타면은 좀 제가 어릴 때 뭐 90년대 들었던 음악 틀어서 아~ 네, 그 차를 탈 때는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그런 좋겠다. 일종의 제 취미죠. 네, 아, 너무 취미예요.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가족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좀 멀리 가는 취미가 생기면은 조금 이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뭐 2박 3박 뭐 이렇게 나가 있고 하긴 힘드니까 가장 나한테 좋은 취미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뭐 차도 좋아하고 이런 취미를 가지면 정말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진짜 길 가다 보면 올드카 같은 거 지나가면 너무 멋있잖아요. 자주 퍼져요. 네. 아 퍼져요. 네. 그 네. 문제가 네, 있군요. 자주 퍼지고 그거 말고는 외관이나 안이나 약간 클래식하면서 네, 빈티지하면서 약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가족이죠. 가족 멤버들 팬분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 저도 팬분들이라고 왜 그게 입 밖에 안 나왔을까? 아니 제가 너무나도 네. 당연하게 네. 아내분과 뭐 아이들 뭐 당연하고 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제가 유도를 했잖아요. 네. 네. 민지야, 민정아. 아까 유민지님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너네들. 은혜야. 아 네. 되게 많으시죠. 네. 아 팬분들. 수영아. 네. 아 웃겨. 아, 갑자기 또 아, 네. 이름, 팬분들도 엄청 쿨하실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어요. 거의 뭐 이제는 그 오빠 동생 사이 뭐 친한 애들이 같다. 있어요. 네, 네 친한 그러니까요. 애들이 있어요. 네. 되게 쿨하실 것 같고 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뭐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속은 했어요. 너네 결혼하면 냉장고 하나 사주겠다고. 우와. 네. 오 플렉스 멋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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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유민정 씨는 아까 그 한마디로 나가신 거 괜찮아. 나가도 돼. 괜찮아. 할 일 다 했잖아. 네네. 괜찮아요. 네. 각자 할 일이 있고. 네. 그렇죠. 네. 아, 우리 문자들이 또 와 있는데요. 김기성님께서 저희 쌍둥이 26개월 딸들이요. 어머, 말을 못할 땐 잘 몰랐지만 요즘엔 아빠, 엄마 하면서 사랑해 라는 말도 해주니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막 애가 태어나면은 전 이제 브이로그를 많이 보고 아기들을 좋아해서 아기들 브이로그를 네네.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빠, 엄마 이 소리만 들으면 정말 막 울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 자 처음엔 엉성하잖아요. 말을 네네. 잘 못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입 딱 뗄 때 진짜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문 딱 열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막 이제 쏟아질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막 쏟아져서 강아지들처럼. 네. 그러면 고맙죠 애들한테. 아 네. 너무 귀여울 것 네. 같아요. 행복하고. 근데 그게 일주일에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하긴 하잖아요. 네, 며칠은 저기 식탁에서 왔어. 그래도 반겨주는 거죠. 네네.
5312님께서 제가 애정하는 고가의 그릇 세트 와우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깊숙이 넣어놨는데 남편이 새벽에 거기에 라면을 끓여 먹었네요. 기가 막히게. 네, 전쟁은 저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취미로 고가의 뭐 그런 그릇 세트 모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 주방기기도 네. 한번 빠지면 야 그것도 그 한 번 빠지면 네. 답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취미 생활이 좋지만 한 번 네. 빠지면 그게 끝이 없습니다. 진짜 네. 모든 취미는 깊게 빠지면 맞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머 유민정님이 다시 오셨어요. 듣고 계셨습니다. 볼일 다 보고 왔나 봐요. 네, 네 그 다시 왔어요. 네. 라고. 아마 저거 쓰고 또 나갔을 거예요. 네. 정말 찐팬이십니다. 예예, 네. 예, 네 가족 같은 사이.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것만큼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개코 씨와 솔 님께서 피처링해 주신 Vacation 들어볼게요. 우린 필요해 Vacations You are in my mind Vacations 네. 개코씨 피처링 소울님의 Vacation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소울님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 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이 마지막에 크러쉬인 거 아세요? 어? 아 알아요! 알아요! 네. 압니다. 아, 제가 뭐 죽음했나요? 네. 아니. 아니 처음에 몰랐다가 네. 갑자기 모르셔도 되는데 아니. 왜냐면 듣다가 알게 됐었어요. 네.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네. 이걸 뜬 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 뭐 라이브 클립이나 영상들도 다 찾아보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댓글에 쓰여져 네네. 있는 걸 보고 네. 알았었어요. 예. 네. 유민준이 또 돌아왔네요. 예, 민지도 여기 있어요. 네, 이게 쌍둥이에요. 민지 민정이가. 아, 네, 민정이. 아, 유민정이 민지. 네. 아, 네, 쌍둥이. 죄송해요. 네, 쌍둥인데 좀 다르게 생겼어. 민지도 여기 있어요. 오빠도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라고. 네. 아, 한 분씩 돌아오고 네. 있습니다. 그 뜻이었구나. 한 집에서 두 분이 돌아오신 상태네요. 네. 네네. 유민정님, 유민지님. 맞습니다. 순간 헷갈렸네요. 네. 네. 배민경님께서 오늘 개코님 좋은 노래 많이 알게 되네요.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네. 진짜 끝이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노래가 계속 나와서 플레이리스트가 점점 추가가 돼서 네. 진짜 좀 심각해요. 심각해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라이브 클립까지 찾아보게 돼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인터넷을 네.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독이 아니신가? 듣는데 좋아하니까 듣는 거죠. 네. 다 인터넷에서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집순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집에만 있고 해가지고 네. 많이 봅니다. 약간 중독이죠.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난 이것만큼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봐도 네. 될까요? 2018님 하나만. 네, 저는 최근에 산 낚싯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해요. 계획적으로 무려 2년이나 우와. 조금씩 모은 비상금으로 산 거거든요. 와. 지금도 낚싯대 닦으면서 영스 듣고 있네요. 와, 네. 이게 모은 비상금으로 산 거면 이게 낚싯대가요 2년 모을 만해요. 비싼 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낚싯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게 그 무슨 그 카본이라고 해서 네. 그 굉장히 비싼 재질로 만든 네. 것들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전거처럼. 아 자전거. 요 릴도 따로 뭐 그쵸? 요거 따로 뭐 이렇게 대 따로 이렇게 해서 네 저렇게 아낄만 하더라고요. 애지중지 할만 합니다. 네네. 혹시 진짜. 낚시는 안 좋아하시나요? 낚시 제가 좋아하는데. 네 나오신 적 있다고. 그 자주는 못 가죠. 그러니까 최자가 10번 가면 한번 따라가요. 아 네. 최자매님께서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지구인이 왜 전화 왔지? 지구인도 웬디 씨 좋아하나 보네. 아니 이게 안 받을 거야. 네. 네. 그 예 네. 네. 낚싯대 이런 것도 저 네. 낚시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그렇구나. 네 가끔 이제 갑니다. 최자 따라서. 저도 낚시 네.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리얼리티 갔을 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기다리는 것도 그냥 재밌고. 재밌죠. 저도 그러니까 주로 최자는 바다 낚시만 하니까 바다 낚시는 정말 힘들잖아요? 스포츠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면 가서 뭐 한두 마리 손맛 보고 그냥 저도 멍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네, 힐링이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네, 음악 들으면서 그냥 네. 가만히 그냥 물에 떠 있고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9218님 의류관리기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요. 코로나로 외투를 다시 옷장에 걸어두기 찝찝했는데 알아서 살균소독 해주니까요. 애들 체육복 그리고 교복까지 깔끔하게 해줘서 빨래할 횟수를 줄여주니 주부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좋지. 있으세요? 있어요. 아 네. 이거 가지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네. 꼭 있어야 된다고.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샀나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름도 펴져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제 주변 분들도 의료 관리기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사라. 이거는 꼭 사야 하는 물품 중에 하나다. 없으세요? 네. 레드벨벳인데?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배화영님 또 하나 읽어주세요. 손자가 만들어준 종이 카네이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정말. 네. 약간 작은 손으로 막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에게 받았던 선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네. 화장실 그 문 밑으로 하트 같은 거 보낼 때랑. 네, 종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무슨 초대장을 써놓고 갔더라고요. 제 그 잠 그 침대 옆에다가 뭐 당신의 우울함을 없애주는 파티에 초대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해놓으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제 다 모아놔요. 그냥 신발 박스에다가 그런 거 안 버리고 그러니까 그림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 뭐 이제 바닥에 버려놓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박스에다 다 이제 담아놓고 그러는데 그런 편지가 그냥 이렇게 선물보다 네, 더 소중하고 네. 그 아들이 제가 이제 사탕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콜라도 좋아하고 이런 네, 네. 그런 어버이날 때 이제 그 사탕 같은 거 네. 제가 좋아하는 사탕을 알아요. 아니까 그거를 종이대로. 자기 용돈 모아서 이제 몇십 개를 몇십 개를 평생 드실 수 있는 네. 거 아니라고. 뭐 그런 거 이제 사다 주고 하면은 그런 게 감동이죠. 그렇죠. 네. 생각해서 제 취향을 안다는 거가 그게 그쵸. 감동이죠. 그냥 막 골라서 사는 게 아니고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알 때. 네. So sweet.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속으로 생각한 게 이분아.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시간 너무 빨라요.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끝 인사도 활동 계획도. 일단 그 진행 실력에 무릎을 탁 쳤고요. 아니.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계작실 노래를 다 틀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죠. 네, 한 곡도 빠짐없이 다 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스 가족들 네 끝까지 의리 지키시고 평생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웬디 씨와 평생 네, 행복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의 또 콘서트와 앨범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그 민지 씨는 계시고요. 민정 씨는 나가셨다가 끝부분에 맞춰서 다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할 일 하고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만 있으면 돼, 얘네들. 아, 너무 좋네요. 네. 훈훈하고 네. 고마워. 네. 아, 두 분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어. 네. 아 이러면 안 되나? 아니 아니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저는 진짜 선배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번에 네. 그 뒤통수만 보다가 네. 앞통수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하고 네.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올게요. 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코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뵈요. 개작실로 뵙겠습니다. 네, 또 봐요. 오, 마, 진짜? 다음 곡은 이제 개코 선배님의 또 피처링 헤이스님의 바빠서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